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먹을 여러분들, 비둘기 사촌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간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먹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탕후루. 여러분도 혹시 탕후루 좋아하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단 거를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진짜 요즘 탕후루 그 가게가 되게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번화가 나가면 무조건 있는 것 같긴 해. 아무튼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오늘 앵무새 커뮤니티나 뭐 오픈 채팅방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딱 봐도 되게 생각 없이 질문부터 던지고 보는 느낌 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일명 뭐 핑크? 뭐 손가락충? 이런 사람들. 아무튼 그런 손가락충들의 횡포를 구경하던 와중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뭐가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탕후루가 핫해지고 특히나 어린 친구들을 상대로 주로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간식인데, 왜 앵무새가 탕후루 먹어도 되냐라는 질문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잠깐 제쳐두고 저의 소중한 구독자님들도 아마 궁금해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앵무새 전문가로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앵무새와 탕후루 그리고 당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앵무새한테 당뇨 타령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다면 이 영상을 그냥 공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방패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탕후루라는 게 뭡니까? 생과일 위에다가 설탕 시럽을 굳힌 그런 음식이잖아요. 간식. 달달한 과일 위에 더 달달한 설탕 시럽을 입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겠어, 그지? 일단 한 번에 여러 개를 먹고 막 그럴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식사 대용은 더더욱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이 먹었던 탕후루를 앵무새한테 줘봤다고 칩시다.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을 거예요. 앵무새가 사람처럼 뭐 과일 하나를 막 덥석덥석 씹어먹는 것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도 탕후루를 앵무새한테 매일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여러분이 탕후루를 앵무새한테 왕창 먹으라고 뿌려줘도 앵무새가 그거를 다 먹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탕후루가 너무 달아서 앵무새의 몸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팩트. 어차피 탕후루를 하나를 사면 그 중에 99.97%는 다 네가 먹을 거잖아요. 앵무새는 한 0.03 먹으려나? 그 중에서? 그리고 새라는 동물 자체가 적게 자주 먹는 동물이에요. 뭐 육식조류는 예외라고 치고. 사람이 식사하듯이 한 번에 실컷 배부르게 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학습이고 나발이고 그냥 새라는 동물 자체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탕후루를 매일 꼬박꼬박 진짜 무슨 밥처럼 챙겨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정말 이벤트성으로 어쩌다 한 번씩이나 먹잖아. 자, 직접 사 먹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먹는데 주인 거 잠깐 맛보는 앵무새들은 어쩌겠어요. 걔네가 실컷 먹어봤자라는 겁니다. 설사 극단적으로 실컷 먹인다고 하더라도 앵무새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사료까지 걸러가면서 탕후루만 주는 그런 보호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실제로 있다면 그건 사실상 동물학대야. 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한입 두입 맛보게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앵무새 과일 먹는 거, 자연식 먹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후로도 몇 번 알려드렸지만, 뭐 아무튼. 근데 그게 진짜 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앵무새를 꽤 키워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앵무새한테 과일을 먹이는 게 해롭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음식을 맛보게 하는 걸 학대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친 소리 같지만 현실입니다, 커뮤니티에. 근데 그런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중에 과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먹으면 뭐 산성 때문에 앵무새와 과일을 먹으면 안 되네 어쩌네 하면서.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산성 타령이 안 먹히죠. 내가 개소리라는 걸 다 증명해버렸거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카드를 꺼내시더라고요. 바로 당뇨, 당분 타령입니다. 자, 그들이 무슨 논리를 가졌는지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과일은, 특히 사람이 먹는 과일은 계량을 통해 더 달게 만들어진 과일이기 때문에 야생에서 먹는 것보다 당분이 더 강하고, 그렇기에 과일을 함께 먹으면 당분이 너무 강해 당뇨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과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야, 머리 잘 썼다. 어우, 속을 뻔했네. 자, 어쨌든 이제 2차 개소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제 이 비장의 개소리 카드도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딱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난 이런 방구석 여포들 개소리 깨는 게 너무 재밌어. 새랑 사람은 당분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이거는 사람이 새보다 약해요. 자,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검사 같은 거 하면 뭐 혈당, 당뇨 수치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거를 정상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의 범위가 있잖아. 사람은 100mg 미만이 정상이고 126mg 이상이면 당뇨라고 판정을 받는다고 해요. 그에 반면 새는 당뇨의 정상 수치 범위가 대략 200에서 400mg 정도로 정상 수치 기준이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봐서 100 차이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자, 이렇게만 말해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다고 당뇨에 걸린 새가 하나도 없냐? 아, 그거는 아니에요. 뭐 스트레스성 고혈당증이나 당뇨에 걸리는 그런 앵무새도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제 말은 뭐냐면 이 당뇨라는 게 무슨 감기 걸린 것처럼 속 아파서 설사하는 것처럼 툭하면 걸리는 병도 아닐 뿐더러 앞서 언급한 그 사람들의 개소리에 휘말려서 뭐 하나 먹었다고 어떡하지 저떡하지 이런다거나 뭐 이거 주면 안 된대 저거 주면 위험하대 이러시면서 정말 그 필요 이상으로 정말 조심해 하려고 하고 불안해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새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그리고 사람 포유류보다 당분에 훨씬 강한 동물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한테 당뇨 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한국인 전체가 당뇨에 잘 걸리는 유전자를 가진 인종이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앵무새도 똑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맥락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오늘은 이렇게 앵무새가 탕후루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봤습니다. 좀 할 말이 더 있긴 한데 이거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